좋아요, 구독.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박셀바이오. 네, 박셀바이오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000원에 비중 35%예요. 네, 32,000원 매수가에 35% 비중을 담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22,6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아,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목소리에 많이 힘이 없으시네요. 네. 감기. 아, 감기. 네, 건강하셔야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종목이 아, 고민이 많으셔서 저는 힘이 없는 네. 줄 알고. 네. 자, 뭐 일단 박셀바이오의 네. 강남 임상 2상 A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잘 되는 분위기, 메이드가 좀 되는 분위기여서 주가가 이제 8월 달, 9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숫자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PBR, 뭐 PER 이런 게 없잖아요. 오로지 PDR, Price Dream Ratio죠, 그죠? 꿈의 가치 이런 것으로 성장성으로만 주가가 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와 되나 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와 씨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이 투매도 추격 매수도 상당히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업종의 응집력, 종목들이 같이 몰려다니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주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잠깐 보시면 뭐 그렇게 임상 결과가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 그냥 부러져 버렸죠, 그죠? 8만 원에서 지금 주가 5만 원대까지. 주가가 확 그냥 기관 투매 나오면서 부러져 버렸고요, 그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만 이제 이 삼사 합병 여기에 뭐 이 공개 매수가까지 안 오면 이제 합병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 것들로 셀트리온 삼인방만 좀 들 빠질 뿐 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도 주가가 다 부러져 버렸고. 그래서 상당히 좀 사면 초과다. 뭐 종목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너무 안 좋고요.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실적 베이스가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버텨요. 실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아 낙폭 과대구나, 저평가구나, PER 뭐 몇 배구나 하면서 가격 메리트로 버티는데 얘네는 가격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죠? 실적이 아예 그냥 안 나오는 애들이니까 지수 하락 구간의 바이오가 직격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물샐 틈 없이 빠져버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다. 종목이 잘못된 건 아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일단 매수 주가가 32,000원이시면 뭐 또 그렇게 최고점은 아닙니다. 그죠? 9월 달에 불과 한 달 전에 5만 원, 4만 원까지도 찍고 5만 원까지도 한번 찍었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32,000원이시면 뭐 그렇게 고점은 최근 고점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좀 시장 이번 주는 저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종목이 뭘 잘못해서 주가가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반등을 주면 일정 수준 이상 시장 반등에 좀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즉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랑 종목이 잘못돼서 빠진 거랑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이거는 반등 줘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종목이 잘못한 게 없는데 시장 하락에 바이오주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거는 결자해지.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면 어느 정도는 따라서 반등을 줄 수 있고 박셀바이오도 그만큼 좀 시세 탄력이 좀 좋은 종목. 한번 가면 또 상한가로 쭉쭉 뽑잖아요. 그죠? 탄력도 좀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은 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시장님 저랑 약속 하나 할까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바이오주가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비중을 계속 키우다 물타기로 계속 비중을 키우다 보면 나중에 이 바이오주 이 하나 때문에 전체 계좌가 박살나 버려요. 네. 전체 계좌를 다 멍들게 하는 종목들 대부분 다 바이오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중은 바이오주로 다른 시청자분들도 비중 바이오는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왜? 바이오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뭐 차트 찍찍 보다가 보면 바이오 종목 또 걸려요. 또 하면
물리고 하면 물리고 이게 계속 좀 반복되는 아주 악순환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바이오 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비중은 10% 정도만 네, 비중 크게 하지 마시고 35% 충분히 많습니다. 비중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목표 주가는 시장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니까 종목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시장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니까 목표 주가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요. 매수 주가에 뭐 오면 좋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 정도 네,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 정도로 거기까지 오시면 좀 손절하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시면서 이번 주 반등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현재 갖고 있는 비중이 35%로 적지 않은 상황이니까 추가 매수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지수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 부근에서는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시황들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모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성우 하이텍이요. 네, 성우 하이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12,000원에 20%. 네, 12,000원에 20% 비중을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성우 하이텍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선 7,880원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언제쯤 좀 반등 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참 어렵습니다. 신영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주 중 요거 하나 갖고 계신 거죠? 다른 거는 예. 없고 그죠? 예예. 성화이텍 뭐가 제일 좀 궁금하세요? 아니 좀 올라가지도 않아 자꾸 내려가니까 예 신경이 쓰이가지고. 그러게요. 참 자동차 부품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종목이 실적도 괜찮고 그죠? 예. 근데 주가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간다라는 게 참 약세장에서 이것도 상당히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약발이 참 잘 안 먹힙니다. 자 일단 이 윗물을 먼저 볼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니까요. 자 현대차 기아차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지금 강하게 좀 부러지고 있죠, 그죠? 음봉이 쫙 밀리면서 21선을 쫙 이제 밑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1위입니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실적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테슬라가 이번 영업이익률이 9%밖에 안 되는데 한때 테슬라가 17% 영업이익률 기록했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 9%밖에 안 되는데 현대 기아차가 영업이익률 10%대 기록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업이익률 마진 잘 나왔지 테슬라 영업이익률 뛰어넘었다니까요. 사상 최고 상장사 영업이익 최고치 3분기에 역시 기록했지. 근데 주가가 부러져 버렸죠.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주가는 과거를 보지 않아요. 주가는 무조건 미래 가치만, 미래만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4분기부터 이제 내년도,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이 재고가 몇십만 대가 지금 이 20만 대 정도가 이 지금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죠? 안 팔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현대차도 전기차로 현대차와 지금 도요타가 주가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현대차는 가다가 툭 밀리면서 연중 상승폭을 지금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인데 도요타는 지금 한 32% 일본 증시에 올라 있어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와 도요타의 차이가 뭘까요? 전기차의 성장성이 제한이 되면서 도요타는 전기차 매출 비중이 1%도 안 돼요.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카를 제일 잘 만드는 한 35% 정도 하이브리드 카 매출이 되고 있어요. 즉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좋다는 전기차가 이제는 주가에 반대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아주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성장, 전기차는 무조건 성장할 겁니다만 계속 성장하는 게 않잖아요. 그죠? 아이가 뭐 계속 자랍니까? 그죠? 어느 해는 많이 크기도 하고 어느 해는 조금 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기차 성장이 약간 지금 둔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이텍도 종목 잘못한 건 없어요. 실적도 잠깐 보시면 2분기까지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고 3분기도 무난할 겁니다. 뭐 무탈한 실적도 굉장히 보여주는데 주가가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것처럼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다 좋은데 성장성이 이제 감소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가 12,000원이시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버티세요. 지금 버텨야 될 때고 비중 20%면 적당합니다. 비중도 그대로. 조금 더 사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사는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요. 물타기 매수는 최초 매수보다 훨씬 몇 배 더 신중하게 합니다. 왜? 물타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물타기가 습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뭐 더 사면 되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연금 복권을 맞아갖고 매달 한 500만 원씩 투자 요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더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더 사실 거예요? 뭐 다른 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성화이택은 일단은 스테이 네, 20% 정도 그대로 보유 유지하시고 이번 시장 반등 주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네, 실적 자동차가 제일 좋아요. 지금 자동차 실적 믿을 거는 뭐 자동차 실적밖에 없으니까 미래 이 우려감으로 빠지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으니까 한번 반등 시도해 보자고요. 반등 시도는 목표 주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만 원 초반대, 한 만 원 돌파하는 힘을 봐야겠지만 한 만 원까지는 바운드를 한번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난 꼭 12,000원 난 죽어도 못 팔아 하지 마시고 매수 주가는 매수하는 순간 잊어버려도 됩니다. 내가 앞으로 목표 주가나 손절매가 선정할 때 내가 매수한 가격이 들어가 버리면 주관적으로 종목을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시청자분들도 목표 주가 설정하고 반등 시 뭐 목표 주가 설정할 때 손절매가 설정할 때는 내가 산 가격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내가 산 매수 가격은 목표 주가 설정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바운드 한번 시장 반등에 한 만 원대까지 쳐보자. 그래서 만 원 초반대 한번 목표 주가 설정하셔서 엑시트 전략이죠.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500원에 10%. 네, 12,500원에 10% 비중. 오늘 하나 시스템 종가가 12,700원입니다. 2%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 최근에 방산주들이 그래도 한 번씩 좀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하나 시스템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간만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종목을 설명을 좀 드리게 되네요. 아무튼 뭐 조금 움직이더니 또 네트로 내려가네. 그러니까요. 어제 짱대 양봉 멋지게 네, 주가가 12% 고점. 종가도 안 밀렸어요. 그죠? 종가도 10%. 그러니까 통통한 아주 그냥 양봉 하나 딱 만들어내면서 좀 반전의 좀 트리거 확실히 어제 시장한테 좀 인식 말 그대로 눈안에 저장을 한번 시장에 나 하나 시스템이야 이렇게 좀 각인을 한번 어제 양봉으로 시켜준 것 같습니다. 장저 올 때야 이렇게 가면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야 이렇게 뭐 지금 시장 아수라장에서 이렇게 갑등이 나와주는 네, 모습들 상당히 좀 보기 좋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기관 투자자들 매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최근에 10월달 주가가 이제 안 빠지다가 이제 주가가 탕 튀어가는 이러한 좀 흐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매수 주가가 12,500원이신데요. 12,500원이신데 괜찮은 거 이게 뭐 꼭 전쟁과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게 뭐 어찌게 돼서 뭐 또 뭐 지상전이 펼치고 뭐 이란과 사우디에서 뭐 참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방산주가 간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죠?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런 방산주들 요새 다 가지는 않잖아요. 현대로템 주가 다 부러져 있어요. 그죠? 철저하게 이제 차별화. 네. 처음에 테마가 움직일 때는 같이 갑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는 이제 옥석가리기라고 하죠. 이제 가는 놈과 빠지는 놈이 폐가 갈려서 이제 움직여요. 하나 시스템은 가는 놈으로. 네. 지금 주가가 잘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장대항공 이 흐름 보면서 야, 이 영업이익 6,800% 증가.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못해서 이게 수치가 뭐 6,800%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이제 올해 굉장히 좋게 보이는 카운터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다. 3분기 연속 컨센서스 상회. 요새는 참 증권사들 저는 가만히 보면 컨센을 잡아놓고 아, 왜 이렇게 못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컨센 다 엉망이더라고요. 컨센을 잡아놨는데 영업이 컨센 대비 마이너스 80%, 90%? 호텔신라 컨센 대비 마이너스 90%라고요? 아니, 3분기 일회성 비용 할 거를 아예 몰랐다는 겁니까? 컨센을 그렇게 잡아놓고 주가 폭락시키고 그런 이런 그 정말 엉터리 컨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 시스템은 컨센도 상당히 좀 잘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졌고 거기를 계속 3분기 연속 컨센을 잡아놨는데 또 훌쩍? 컨센을 잡아놨는데 또 훌쩍?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조금 더 좋은 흐름들 계속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수 주가 15,500원 좋고요. 네. 비중 아쉽네요. 비중 한 10% 더 사보세요. 사볼까요? 네, 비중 한 10% 네. 더. 이게 물타기는 아니잖아요. 네. 12,700원이면 200원이라도 불타기. 네, 물타기 말고. 저는 물타기는 습관이 안 돼. 하지만 저는 네. 불타기는 좋아합니다. 불타기 한번 해보고 목표 주가는 한 16,000원. 한번 저기 한번 더 가보죠. 뭐. 그렇죠? 저기 16,000원 갈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네. 언덕 하나, 동산 하나 있는데 네. 저기 한번 더 동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매수 비중 한 20% 정도 지금 더블로 가시고 네. 목표 주가 네, 지난 고점 16,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 걸릴까요? 시간은 시장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수가 지금 다시 반등해서 이제 11월 달 쭉 올라가면 이 종목은 시장보다 빠른 종목이니까 먼저 터치를 뭐 간단한 보장도 없지만 기간은 종목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얼마까지 갈까요? 내년에 갈까요? 1년 있다 갈까요?가 아니고 그 기간은 시장이 주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모르겠어요. 시장이 저는 반등을 강하게 준다라고 치면 뭐 연말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시장이 뭐 지금처럼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다. 그럼 뭐 내년에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종목의 가는 길은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는 네, 그거는 뭐 설정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직장인인데요. 네. 저기 3부터권 3,600원에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3,600원 매수가에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요. 네, 25% 비중. 자, 3부 토건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85원입니다. 그래도 재건 관련주도 힘 받을 때 한 번씩 좀 반등을 주는데 어떻게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3부 토건 매수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우연치 않게 네트컴 보니까 거기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재건 협약을 했다 해가지고 MOU,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냥 샀거든요. 아시다시피 MOU는 MOU일 뿐이고요, 그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 좀 테마는 그냥 테마로 접근을 좀 하셔야지 여기서 뭐 이유를 찾고 뭐가 좀 모멘텀을 찾다가 굉장히 좀 미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3부 토건도 만약에 3,600원에 매수 주가신데 그러니까 테마주는 이왕 뭐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이 꼭 원칙을 하나 정해주세요. 기술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도 좋고 목표 주가 손절매가도 좋고 이게 원칙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주가가 지금처럼 물려버리면 뭐 이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적이 좋아서 실적을 볼 수 있어요. 업황이 좋아서 뭐 건설 업황을 볼 수 있어요. 뭐 해외 수주가 활발히 벌어지는 이거 국내 도급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빌 게 없어요. 주가가 한번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아무런 분석이 안 돼버리고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는 테마주답게 테마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테마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테마주 매매를 다른 실적주나 뭐 수급주나 모멘텀을 찾아가면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부터 약간 좀 저는 정치 얘기가 좀 하기 좀 그런데 정치적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정치적 성격이 좀 들어가 있고 뭐 이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 테마는 아시다시피 그 끝이 좋았던 적이 있나요? 정치 테마가? 별로 없죠. 네, 정치 테마의 끝은 항상 새드 엔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주가가 갔다? 뭐 그건 MOU로 갔다 칩시다. 근데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이 시기에 5월부터 7월? 없어요.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뭐 데모 뭐 어떤 종목도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쭉 올라갔다가 그냥 제자리 쭉 올랐다 제자리 쭉 이것만 계속했지 이렇게 바닥에서 몇 개월을 올라서 주가가 천 원짜리가 5천 원 간 종목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정치 테마로 오히려 설명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뭐 재건과 관련해서 와 빨리 뭐 우크라이나가 통일이 돼야겠다 통일할 때까지 강홀딩.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실적, 네, 올해도 마찬가지 적자가 나올 겁니다. 건설 업황 안 좋지요. 건설주들 거의 다 지금 다 주가가 다 깨져 있죠. 그죠? 그래서 부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주가가 3,600원이 최고점이 아니라서 일단은 요거라도 좀 다행인 걸로 좀 보고요. 이 종목의 이제 문제점은 제가 아까 앞서 상담한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엑시트 가격들을 다 설정해 드렸어요. 아 이거 시장 대비 너무 빠졌는데요. 이거 종목 괜찮은데 그래도 버텨보시다가 시장 반등 때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얘는 시장 반등 줘도 반등 안 줘요. 네. 시장 반등 얘는 시장이 빠져서 빠진 것도 아니고 시장이 올라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 다 갖고 계신 분들 지수가 두 달 동안 코스닥 24% 빠졌다니까요. 이 종목 하락률이 결코 시장보다 우리 시장 매수량 가격보다 시장 24% 빠졌으니까 얘도 지금 한 그 정도 손실 나 계시죠, 그죠? 시장만큼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삼부토고는 이번에 깔끔하게 전량 손절을 하시고 시장 반등 줄 때 같이 올라가신 종목. 예, 누나석방 오시면 제가 종목 드릴 테니까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빵빵해야 떨어져서 바운드가 된다니까요. 얘는 바람이 빠진 공이에요. 위에서 그냥 떨어졌다고 바운드 안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실적 빵빵한 공이 꽉 찬 바람이 꽉 차 있는 종목으로 종목을 좀 교체하셔서 시장 반등에 소외되지 마시기를 그리고 더 큰 손실을 일단은 막으시기를 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